자, 2분 1차 마지막 문제를 조금 해결해야 되는데 들어와봐요 여러분들. 마지막 10번 문제가 100번 문제가 자, 2분 1차예요. 2분 1차 마지막 10번 문제가 여러분들 조금 다소 힘들었을런가 모르겠어. 자, 일단 저한테 몇 개 배운 사실이 있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해보자고 여러분들. 열 번째 문제입니다. 자, 3차함수 fx가 있어.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전개수를 누구 t라고 하죠 여러분들? gt라고 한 최 준수 어서 앉아. 맞니 여러분들? 네? 잠깐만 여기 봐봐. 헤이 뭐 왜? 프린트 그만 보고 칠판 쳐다 프린트 그만 보고. 자, 한 번의 경험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3차함수가 극대복소를 가져. 맞아, 뭐를 가져 여러분들? 극대복, 만약에 여기 봐. 3차함수가 만약에 극대복소를 같이 안다라고 한다면 꾸준히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했겠지. 맞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럼 들어와 봐. y 꼴 t. 이 정도는 알아야 돼. y 꼴 t라고 하는 건 이렇게 누워있는 직선인 거야. 맞아 여러분들? 자, 이렇게 y는 t하고의 교점 개수는 그냥 가는 내내 몇 개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하나가 돼버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렇게 돼버리는 건 문제가 출제될 리가 없어. 그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살짝의 의식을 해야 돼.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쳐다본다, 쳐다본다. 들어와 봐. 극대극소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누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네. 극대극소가. 그리고 조만간 예비고3이 되면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함수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다시 뭐하고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 네. 외우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극소 라인이 있고, 그 다음 누구 라인이 있어요 여러분들? 극대 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소 라인을 y 콜 알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극소 라인을 y 콜 베타라고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그 t가 알파보다 작아. 다시 누구보다 작아요 여러분들? 알파보다 작으면 교점 개수 몇 개니 여러분들? 하나잖아. 다시 몇 개라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힘들 수 있는데, 자, 들어와 봐. 선생님은 지금부터 이 자식을 t축이라고 하고, t축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gt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다시 누구 t 그래프로 여러분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러니까 본인 대신에서 그나마 조금 내기 좋은 모의고사 유형이야. 여기까지 무슨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들어와 봐. t가 다시 누가 여러분들? 질문. 여기 y는 fx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 놓이는 y 콜 t라고 하는 함수는, 자, 누구 이 콜 t 여러분들? 질문. 여기 있는 t 값은 분명히 y 값이야. 자, 제 프린트 안 쳐다봐도 돼. 이것부터 연습할 거니까. t는 분명히 누구 값이다 여러분들? y 값이야. 하지만 이게 얘 입장 y 콜 gt라고 하는 함수 입장에서 그 t 값은 y 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x 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x 값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치? 준수야 쉬는 시간에 리허설 한번 가야지 리허설. 어? 자, 그래서 자, 보이지 좀 연습하자. t 값이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누구 값이 증가하는 거냐면 y 값이 증가하는 거야. 누구 값이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들? y 값이 증가하는 거야. t 값이 이렇게 y 콜 t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맞니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를 지금 y 콜 gt라는 함수로 표현하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얘 입장에서 t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는 t는 이렇게 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겠니 여러분들? 요거부터 돼요. 다시 지금 서로 다른 함수야. 지금 서로 어떤 함수야 여러분들? 다른 함수야. 자, 질문. 얘 입장에서 y 콜 fx라는 입장에서 분명히 누구 이퀄 t하고의 교점이니까 여러분들 y 콜 t. 그러면 얘 입장에서 y 콜 fx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누구 값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y 값이 돼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논하는 y 콜 gt라는 함수가 있대. 맞죠 여러분들? y 콜 gt라는 함수에서 x 값이 누가 돼버린 거야? 지금 t가 돼버린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y 콜 gt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가로로 누워있는 이게 x축이 아니라 무슨 축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t축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t값이 저 밑에서 이 위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 입장에서 t값은 이렇게 증가, 증가하니까 다시 모이니까 여러분들 증가하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야 되겠지. 그치? 알았겠니 여러분들? 네? 자, 그럼 들어와봐. 그 y콜 t값이, 그 t값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다시 누구하고 누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다?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자, 그럼 어딘가 알파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딘가 베타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야. 질문. 여기에 있는 t값은 분명히 누구보다 작아 여러분들? 알파보다 작아. 다시 한번 누구보다 작아 여러분들? 알파보다 작아. 졸지 마라, 졸지 마라.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서 자. 다시 누구보다 작아? 알파보다 작아.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알파보다 작아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때는 내내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t값이 누구보다 작아 여러분들? 알파보다 작아, t값이 뭔가 알파보다 작아. 그럼 그때는 그 교점 개수가 계속 몇 개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로 오고 있다는 거야. 몇 개로 오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로 봐. 질문. t 이퀄 알파에서 멈춰. 프린트 그룹 필요 없다고 그랬어.
t 이퀄 알파에서 멈춰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딱 t 이퀄 알파가 됐을 때는 알파가 t가 된 거니까 그때 교점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두 개가 돼. 그러니까 t 이퀄 알파일 때는 여기다 빵콕뻥 여기 내내 1이었어. 그 다음에 t 이퀄 알파일 때는 딱 일단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점 찍어놔야 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t가 알파 베타 사이로 들어와. 누구하고 누구 사이로 들어와 여러분들? 알파 베타 사이로 들어오면 교점 개수 몇 개가 돼버리니? 세 개 돼버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베타가 되기 전까지 누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 베타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내내 계속 몇 개로 가야 되는 거냐 여러분들? 세 개로 가야 돼. 다시 몇 개로 가야 돼 여러분들? 세 개로 가야 돼. 그런데 t가 또 딱 베타가 되는 순간에 교점 개수 몇 개가 돼버려? 두 개 돼버리는 거니까 또다시 몇 개에 찍히는 거야 여러분들? 두 개에 찍히는 거야. 그런데 그 t가 베타보다 커져? 그럼 또 가는 내내 교점 개수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돼버려. 아 미안해. 하나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또 가는 내내 몇 개가 돼야 돼 여러분들? 하나가 돼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부탁은 이거야. 이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외워놔. 그냥 뭐 해놓으라고 여러분들? 외워놔. 자 가다가 빵꾸뻥 두 개 찍고 세 개 가다가 두 개 찍고 하나로 계속 간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질문.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이 y 이퀄 누구 t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분들 gt라는 함수는 보시다시피 알파 베타에서 무슨 연속이야 여러분들? 불연속이야.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꿰차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전에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지난달 때 뭐했어 여러분들? y축 대칭 관계식 그 다음에 자 다시 점검하자. y축 대칭이면 무슨 축 대칭이면? 선생님이 무슨 차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니? 짝수차 맞니 여러분들? 월요일 날도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다고 동희쌤이 그 얘기를 안 꺼내는 것 같은데 자 원점 대칭이야? 무슨 점 대칭이야? 그럼 반드시 무슨 차로만 돼 있다라고 했니? 홀수 차로만 돼 있다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어. 자 가조건이야. gx는 x equal 0와 x equal 6에서 불연속이래. 다시 x equal 얼마와 얼마에서 여러분들? 자 조명아 이봐봐. 이게 gx지 그치? 네. 그 gx가 0하고 6에서 불연속이래.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면 편하잖아. 그 알파가 0라는 얘기고 그 베타가 지금 얼마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6이라는 얘기야. 쳐다봐 쳐다봐.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극소값이 0이라는 거고 그 대값이 지금 얼마라는 거죠 여러분들? 6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랬어 안 됐어 여러분들? 되지? 되지? 아 그래? 그럼 여기가 마이클 빵인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게 무슨 축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축이 돼야 돼. 맞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질문. 여기서 뭐 했다? 접했다. 맞지? 접하면 무슨 제곱식의 인수를 갖는다? 완전 제곱식의 인수를 갖는다. 여기서 뭐 했다 여러분들? 뚫었다. 그럼 몇 차 인수 가진다? 1차 인수 가진다. 맞니 여러분들? 자 알고 들어가야 돼. 알고 들어가야 돼. 자 이거 무슨 말인지 됐어 여러분들? 자 나중에 확인할게. 나에서 뭐라고 되는 거냐면 fx 곱하기 gx가 모든 실수에서 무슨 속이래 여러분들? 연속이래. 맞죠 여러분? 잠깐만 이것도 배웠잖아. 두 개 함수 곱해서 무슨 속인데? 연속인데. 질문 fx는 연속이지 그치? 근데 누구 x가 불연속이야? gx가 불연속이야. 질문 gx가 어디하고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0하고 6에서 불연속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fx가 0하고 6에서 얼마나 죽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0으로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알고 들어가면 되게 쉽다. 자 그러니까 fx가 죽는 지점 이 지점과 이 지점 즉 x축과의 교점 맞나요 여러분들? 여기도 얼마하고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과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빵이고 여기가 누구란 얘기죠 여러분들? 6이란 얘기야. 그럼 선생님 얘기 들어봐. 얼추 그래프 상황이 나온 거야. 나 무슨 프 상황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맞아. 잠깐만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올해 여러분들 1년 위에 선배 중에 지금 고3들 10월달이잖니? 몇 월달이야 여러분들? 야 선생님 얘기 들어봐. 도롱고 선배인데 올해 3월, 그러니까 3월달에 들어왔어. 몇 월달에 들어왔다고? 3월달, 3월달 모의고사 보고 들어온 어떤 여학생인데 모의고사 7등급으로 들어왔어. 아주 몇 등급으로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7등급 들어왔어. 물론 선생님이 한 3월달, 4월달 이 누나, 이 언니에 붙들고 일주일에 두 번씩 따로 불러다가 보충을 진짜 많이 했고 뭐 기본 개념 보충을 좀 많이 했는데 딱 두 달 메꾸고 나서 2월, 이번 9월 평가에서 2등급 나왔어. 몇 등급 나왔다고 여러분들? 2등급 나왔어. 자, 잘 생각해봐. 헤이 내 기억에 여러분들 이거 저하고 두 번째 그려. 몇 번째 그린다? 두 번째 그려. 자 공부하는 상황이 별로 안 돼. 자 여기 봐봐. y 3차 함수와 몇 차 함수와? 3차 함수와 y 이퀄 t하고의 교점 함수 무슨 점 함수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익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단어 외울 것보다 쉬워. 내 생각은 그래. 자 이것도 안 하겠다? 그건 그냥 대학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됐니 안 됐니? 됐어 여러분들? 자 좀 내담사가 하는 얘기지만 자 내년에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야. 다시 뭐라고 하는 게 필요할 거야? 자 여기 봐. 100% 망하는 지름길 필요해. 여러분 몇 학년도지? 대학 가는 게? 2026학년도잖아 맞죠 여러분들?
올해 4월달에 그 대입 발표 난 거 봤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라. 대학별로 다 나와있다. 이제 니네들 대학별로 어떻게 뽑아간다는 거.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종합전형으로 가는 경우 거의 없다. 무슨 전형으로? 애초에 좀 많이 기대를 접어라. 알겠죠 여러분들? 저는 교과전형인데 무슨 전형이다 여러분들? 여러분 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은 올해까지는 전국에서 교과전형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냐 여러분들? 수능 최저 반영 비율이 72%야. 몇 프로야 여러분들? 올해까지는 한 28%는 또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이 있었어. 여러분들 가까운데 광운대. 무슨 대 여러분들? 광운대. 뭐 가까운데 가천대. 근데 여러분 때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26학년도 대입을 하는 거야. 몇 학년도 대입을 하는 거라고? 왜 여러분 대학교 몇 학번이야? 이륙 학번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26학년도 대입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때부터 100%로 바뀌었어. 전대학이야 전대학. 전대학. 그러니까 100% 필피하는 거 알려줄게. 이런 선배들이 있어. 선생님 저 수능 최저 두 개 과목만 보니까 몇 개만 필요하다? 선생님 나머지 거 버릴게요. 이 새끼 100% 재수야. 이 새끼 100% 재수야. 지금 내가 선생님 100%라고 얘기했다. 몇 퍼? 몇 퍼? 우리 지역 통계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수능 최저 두 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세 개 준비해야 되는 거고 몇 개 준비하는 거다? 만약에 세 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네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이렇게 되는 건데? 두 개만 준비한다고 그러잖아. 몇 개만 준비한다고 그런다고? 여기 봐, 들어봐. 공부 더 안 해. 공부 더 안 해. 맨날 놀아.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자, 암튼지간에. 암튼지간에. 여기 봐, 여기 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한 7, 8년 전에 여러분들 그 뭐야 모의고사 마지막 30번 문제야. 몇 번 문제라고 그러는데? 30번 문제야. 아이 참, 할 거만 하고 아닐 거 말자. 아이 참, 정말. 자 들어봐. 30분이 지금 이렇게 풀려. 가나 조건 보고 거의 그냥 끝나버렸어.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공부할 게 왜 이렇게 안 돼? 교점 함수 익혀달라. 무슨 점 함수 여러분들? 여기 봐. 보기도 편해. 띵빵 띵빵 띵. 그치? 안 그러니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배운 게 뭐야? 두 함수를 곱했다. 다시 뭐 했다 여러분들? 곱해서 연속이다. 어디 보니? 고생 집중력. 오늘 편의점 취소해버릴 거야. 아 오늘 한도 3천원 가보려고 했는데 씨, 마음이 약해. 새끼들 말이야. 여기 봐, 이거. 헤이, 다시 정리하자. 두 개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다. 무슨 속이다,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얘기했죠. 끝까지 그려줬잖아. 맞죠, 여러분들? 하나가 불연속이다. 그럼 남은 하나가 얼마로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 빵으로 죽어야 된다. 맞죠, 여러분? 자, 다시. 다음 주 시험이니까. 최종 정리. 두 함수 곱했을 때 불연속인데, 예를 들어서 네가 불이고 네가 0이면 맞냐, 여러분들? 너가 불연속 되는 지점에서 너가 얼마로 죽어라? 빵으로 죽어라. 자, 잠깐만. 조금 어려운 게 보여졌어? 이거 이 경우야. 네가 불이고 네가 불인데 너는 x equal a에서 불이고 너는 x equal b에서 불이다. 맞죠 여러분들? 서로 다른 지점에서 불연속이면 서로 다른 지점에서 빵으로 죽어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려운 게 뭐였어? 너도 불연속이고 너도 불연속인데 동일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다시 어떤 지점에서 불연속이다 여러분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돼? 좌우를 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렇지? 안 그러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여기 봐. 공부할 거 몇 개 안 되는 거가 지금 여기까지 바로 와버렸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 봐. 그래프 상황이 나왔으니까 빨리 수식 표현해. 자 질문. 문제가 있어. 몇 차항 계수는 지금 몰라 여러분들? 3차항 계수는 몰라. 질문. 어디에서 뚫었으니까? 0에서 뚫었어. 0에서 뚫었으면 누구를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x를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 맞지? 야, 설마 지금 이것도 안 돼?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 6에서 접해 때 맞죠 여러분들? 그럼 누구 마이너스 6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x-2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지금부터 누구만 알아내면 돼? k만 알아내면 돼.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지막 거 구하자 여러분들. 다 조건이 지금 모인 거냐면 무슨 조건이야 여러분들? f5와 f7의 곱이 무슨 수라 했어 여러분들? 음수라고 했어. 다시 무슨 수야 여러분들? 자 들어가 봐. 이러고 나서 이게 뭐야? 잠깐만 문제를 제대로 다 안 읽었나? 들어가자. 함수 fx는 불연속이고 fxg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F5와 F7의 곱이 무슨 수다 여러분들?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다시 뭐가 안 돼? 선생님 문제 잘못 읽었어? 왜 틀렸니? 아, 여기 봐. 자 마지막 거라고 하는 건 지금 f-4를 구하라. 자 질문.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맞지 여러분? 자, 선생님은 지금 무슨 가정한 거야? 최고차계수가 무슨 수라 가정해봤어? 양수라 가정해봤어. 맞지 여러분들? 자 여기 들어와봐. 다 조건을 봤더니
5에서의 함수값과 누구에서의 함수값이요 여러분들? 7에서의 함수값이고 이제 무슨 수라 했냐 여러분들? 음수라 했단 말이야. 나는 무슨 수라 했다고 여러분들? 음수라 했어. 자 그러면 뭔 말이야? 5는 이쯤 어딘가 있을 거고 맞죠 여러분들? 7은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 곱하면 무슨 수 나와버려? 양수 나와버려. 그러면 최고차계수가 지금 무슨 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양수가 아니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뒤집어보자고. 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뒤집어보자고. 자 그럼 최고차계수를 음수라고 해보자. 최고차계수를 무슨 수라 해보자? 음수라 해보자. 자 그러면 다 똑같이 하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어차피 교점계수는 몇 개로 오다가 여러분들 한 개로 오다가 그 다음 몇 개 찍고 두 개 찍고 다시 몇 개 간 다음에 세 개 간 다음에 몇 개 찍고 두 개 찍고 그 다음 몇 개로 가는 거야? 한 개로 가는 거잖아.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GX의 그래프에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마찬가지로 GX가 누구하고 누구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어 여러분들? 빵하고 6에서 불연속이라고 했어. 알아듣고 있니 여러분들? 돼? 자 그러면 빵하고 6에서 불연속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가 뭐가 됐다는 거야? 빵이고 여기가 누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들? 6이 됐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X축이 어떻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무슨 축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X축이 있어야 되겠네. 알아듣고 있어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FX 곱하기 GX가 뭐야? 연속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가 X축 빵으로 죽는 지점 여기하고 여기가 빵하고 얼마로 죽어야 돼 여러분들? 6으로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 그리고 알고 있지? 따다다다다다 여기 구하는 방법 알고 있지? 접한대로부터 몇 대? 이 그렇지 2대 그 다음 뚫은 대로부터 얼마야 여러분들? 1 그러면 빵에서 6까지를 총 몇 등분 한 거니까 3등분 했어 맞나 여러분들? 그럼 3등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당 얼마 간 거야? 2간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된 거야 여러분들? 4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점 좌표도 알아냈어. 몇 콤마 6이야 여러분들? 4콤마 6이야 맞아 여러분들? 자 그러면 fx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k는 분명히 음수여야 돼. 아니 무슨 수여야 돼 여러분들? 그리고 확인해봐. 5는 여기 있고 7은 여기 있는 거니까 f 곱하기 f7이 이제 무슨 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음수가 돼버린 거지 아니 맞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누구 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야? k값만 구해내면 되는 거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결론적으로 k값 구하려면 한 점만 필요한 거야. 100,6을 지나가 4,6을 지나가 그러니까 자 체크하자. f4라고 하는 게 있어. 자 4를 집어넣어. 그러면 4k에다가 곱하기 4를 집어넣어. 빼기 2의 제곱이야. 그럼 4야. 그 자식이 6이 될 때 맞죠 여러분들? 그 뭐 또 틀렸다. 이게 왜 또 K가 음수가 안 나? 식이 이게 아니잖아. 그치? 바뀌었잖아. 얘들아 어디에서 접해야 돼? 빵에서 접해야 되는 거지 그치? 쏘리. 자 그래서 FX를 다시 표현하자. K에 이 식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맞죠 여러분들? 저 그 최고차계에서 무슨 수라고 해봤으니까 양수라고 해봤으니까 자 그럼 K에 마찬가지로 빵에서 접했어. 빵에서 접했으니까 누구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X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6에서 뚫었어. 그러니까 누구 빼기 6을 갖고 있어야 돼? X 빼기 6을 갖고 있어야 돼. 자 F4로 전공합니다. 4를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16K에다가 곱하기 4를 집어넣으면 빼기 2가 됐고 그 자식이 6이 나와야 된대.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계산한다. 마이너스 몇 K야 여러분들? 32K야. 그러니까 K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32분의 6 2를 약분할게 마이너스 몇 분의 3이 오시다 여러분들? 18분의 3이 오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X를 가볍게 완성했어요. 구하라고 하는 거 F 누구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빼기 4를 구하래. 다시 누구를 구하래 여러분들? 18분의 16. 왜? 16분의 3? 몇 분의 3? 미쳤나봐요 오늘. 자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게 f 빼기 4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여기다 일단 집어넣을 때까지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빼기 4를 넣어봐. 몇 k에다가 여러분들 16k에다가 4 빼기 4를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된 것 같아 맞니 여러분들? 자 여기다 집어넣은 이유 여기 16k가 보여서 그래. 자 그러면 빼기 2만 넘기면 되겠네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16k는 빼기 3인 거니까 빼기 3에 빼기 10이 돼서 정답은 얼마였다 여러분들? 30으로 마무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됐지 그치? 자 미분 1차 마무리했습니다. 미분 2차로 갑니다. 자 미분 2차 포인트 할 거 없다 누구였죠? 손 들어봐. 미분 2차 없다. 최준수 있어? 이야, 와, 최준수. 야, 오늘 한도 3,000원. 최준수가 숙제회원 기념으로. 야, 오늘 한도 3,000원. 잠깐만. 와, 오씨. 웬일이야?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3,000원이 뭐가 되냐. 잠깐만.
리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을 굉장히 늦게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상대적인 피로감? 그치? 다른 애들은 다 끝나고 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시험 끝나고 가. 그리고 니네는 게다가 그 지난주에 그 황금 연휴와 그치? 오늘까지 포함해서 그치? 나 고등학교 때 그런 적 있다? 추석 연휴 바로 다음 날부터 중간고사? 우리 땐 되게, 우리 땐 그게 되게 많았어. 그 추석 연휴 때 막 학교 야자 끌려나가고 막 공부 붙고 그랬어. 비인간적인 거. 야, 왜 그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와. 빨간 날, 학원 운영 금지 그런 게 나와. 왜요? 너희들은, 어? 왜요? 너희들의 그, 학생들의 그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고 뭐 그러면서. 그럴 거면 쉬는 시간이 너무 늦어요. 아, 학교 쉬는 시간? 네. 아, 학교 쉬는 시간 10분이지. 네. 되게 신기하지 않니? 학교생들 쉬는 시간 10분 동안 교무실 내려가셨다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네. 그럼 쉬는 그게 쉬는 시간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야, 너희들은 빨간 날 하고 나오고 싶니? 나오고 싶다고? 장님이 나오고 싶다고 그랬어. 나오기 싫어요. 아, 나오기 싫지. 그래. 근데 형님이는 주말에는 나오고 싶지 않아. 그럼 오지 마. 자, 미문 2차 갑니다. 자, 1번 문제. 100번 문제 여러분들. 이건 제가 안 풀어도 되지 않을까? 1번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예. 이런 건 이제 기본 문제니까. 자, 2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2번으로 갑니다. 자, 함수 fx가 3분의 1x 3승 더하기 a에 라고 하는 3차 함수고, 이거의 무슨 함수를 여러분들? 역함수. 잠깐만, 헤이, 이번 중간고사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뭐야? 잠깐만, 3차 함수가, 몇 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진대. 무슨 함수를 가진대? 또는 1대1 대응이래. 다시 몇 대 몇 대응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꾸준히 뭐 또는 뭐만 해야 돼? 증가 또는 감소만 해야 돼. 맞니, 여러분들? 잠깐만, 헤이, 이러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 봐, 저기 봐. 함수가 증가한대. 다시 뭐 하는데? 증가하면? 야, 시험 다음 주야. 누구 플라임 X가 0보다 어때야 되지? 크거나 같아야 되지. 눈빵 왜 들어가? 헤이. 가다가 미분계에서 한번 빵? 이럴 수 있잖아. 그렇잖아. 네. 잠시 멈추다 할 수 있어. 그치? 네. 맞니? 네. 자, 그런데. 돼? 그러니까 증가한다 그러면 뭐 들어가? 등호 들어가. 맞죠, 여러분들? 돼? 네. 자, 그런데. f 플라임 x가 0보다 크대? 다시 뭐보다 크대, 여러분들? 그건 주어진 함수 fx는 당연히 뭐해? 증가하지, 그치? 그런데 f 플라임 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증가해? 이건 모르는 거지, 그치? 그치? 왜? 내내 누구일 수 있는 거니까. 금방일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럼 헷갈린 사람들. 아무튼 이번 주 쇼컴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 뭐야? 3차 함수 하나 딱 준다, 맞죠, 여러분들? 다음 주어진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때 그럼 꾸준히 증가 또는 감소해, 맞죠, 여러분들? 그럼 빨리 무슨 함수 구해서 도함수 구해야 돼.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그 2차 함수가 중복적으로 혼 가져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식 얘기 나오는 거야? 판별식 얘기 나와야 돼. 반드시 나와, 그런 건. 어차피 만나면 어떻게 해? 아, 내가 뭐 신인이. 너 그렇게 하면 돼. 많이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fx가 일단 3분의 1에 x 3승을 쳐다보는 순간에 이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건 꾸준히 증가해. 맞죠, 여러분들? 그 뒤에 더하기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a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f-x, 그를 gx라고 일단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 했냐면은 함수 fx와 함수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여러분들? 두 점에서 만난대. 다시 몇 점에서 만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그럼 나와, 나의 역함수는 누구에서 만나는 거야? 나와, 나의 역함수는 어디에서 만나? 나와, 나의 역함수는 누구하고 만나? 아니, 지랄들 낫다. 다음 주 시험. 아니, 고1형이잖아. 나와, 나의 역함수는 맞니, 여러분들? 돼? 돼? 누구는 x하고의 교점이야. y는 x하고의 교점이잖아. 맞지? 아니냐. 아, 내가 말을 잘못했냐? 다시 할게. 아, 내가 쌍놈이야? 여기 봐, 다시. 나와, 나, 알았어. 나와 나의 역함수의 교점은, 맞아? 어디 위에 있어? y는 x 위에 있잖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니, 여러분들? 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야? 나랑 fx equal 누구가, 여러분들?
X 맞니 여러분들? 나 지금 뭐 한 거야? 같다라고 놓은 거야. 누구하고 누구를 같다라고 놓은 거야? Y는 FX와 Y는 X를 같다라고 놓은 거야. 맞죠 여러분들? 그럼 나랑 Y는 X를 같다라고 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립한 거야? 연립한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네. 너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다시 몇 개의 실근 여러분들? 두 개의 실근. 쳐다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시작. 몇 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 3승 더하기 A 이퀄 누구가 여러분들? X가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납득하겠니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니? 땠니?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작. 몇 분의 1에 3승에다가 잠깐 이 문제 시험성이 아니네. 그래도 해. 넘어와. 쇼크가 아닌가? 그래도 풀 수 있어. 빼기 X를 넘기고 다시 누가 X를 넘기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A를 넘겨. 그럼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A. 이렇게 찢어놓을 수 있겠지. 그치? 납득하겠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 그릴 수 있지. 지금부터 질문. 이거 무슨 차로만 돼 있니? 홀수 차로만 돼 있지. 쳐다봐야 돼. 연습해야 돼 이제. 아이 됐어. 그럼 넌 무슨 점 대칭이니? 원점 대칭이지. 맞지 여러분들? 그치? 맞니 여러분들? 아이 됐니 안 됐니? 됐어요. 자 그러면 가르쳐드렸잖아? 이런 문제는 빨리 하는 거야. 이거 인수 분해할 수 있지. 무슨 분해 여러분들? 해봐. 이건 립은 안 해도 돼. 3분의 1 X로 묶어봐. 누구 제곱 남아? X제곱 빼기 얼마 남았어 여러분들? 3 남았잖아. 맞지? 그럼 빨리 인수 분해해봐. 빵!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3 나오지 않니? 맞지 여러분들? 저거 바로 그려버릴게. 저거 바로 그리면서 우리 말은 속도가 붙어줬으면 좋겠어. 원점 대칭인데, 다시 무슨 점 대칭인데? 여기서 만난 근이 지금 루트 3이고 여기가 지금 누구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것도 알려드렸잖아? 원점 대칭일 때, 점 대칭일 때 맞나요 여러분들? 요거 비율, 요거 대 요거는 몇 대 몇이라고 했어? 1대 루트 3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바로 1로 나와야 돼. 여기 바로 얼마로 나와야 돼 여러분들?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돼. 자 그러면 1 찍어봐. 1 찍으면 얼마 나오니 여러분들? 3분의 1 빼기 1인 거니까 맞니 여러분?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면은 여기는 누가 나와야 돼? 3분의 2가 나와야 돼. 그치? 그것과 y 콜 누구하고 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a하고 해. 교점 개수가 몇 개만 나오면 되는 거야? 두 개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3차함수가 교점 개수 두 개 나오려면은 y 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던가 아니면 y 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결론적으로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나오지? 두 개가 나오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a가 될 수 있는 게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2이거나 마이너스 몇 분의 2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3분의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그 a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 정답 빼기 9분의 4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2번 정답 맞습니까? 자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찍으시고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쳐다봐. 이게 준수형 봐봐. 이게 fx야. 이게 fx인데 여기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 그럼 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주는 거냐면 2점하고 2점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와 나의 역함수가 두 개의 교점을 가지면 y는 x하고 교점도 두 개를 가지고 돼? 오케이. 너 왜 갑자기 변했니? 오 긍정적인 변화인데? 오늘 한도 4,000원가? 최준수가 변하기냐고. 그, 좀 변해봐봐. 변하면 돼. 자기 인생에 관심을 가져. 좋아. 3번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되죠? 그죠? 예, 넘어갑시다. 다음 4번. 몇 번? 이제 이런 것도 안 해도 되지 않니? 해줘? 4번 질문? 안 해도 돼? 오케이. 다음 5번? 5번 질문? 4번 하자. 알았어. 4번 하자. 그럼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돼. 아시는 분 아는 척 합시다. 자 fx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시작 몇 x 제곱에다가 3x 제곱에다가 더하기 ax에다가 더하기 누가 됐죠 여러분들? b가 됐어. 됐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헤이, 여기 잠깐 들어와봐. 올해도 있는데 올해도 고3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 최상위권 선배들이 있던데 1번 틀려서 2등급 나왔어. 몇 번 틀려서? 1번 틀려서 2등급 나왔고
뜬금없이 5번 틀려서 2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내 얘기 들어봐. 여기 봐. 선생님이 좀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겸손해라 공부를. 공부를 뭐해라? 겸손해라.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 맞춤 문항에 대해서도 해설 강의 들어갈 때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 볼 거야.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자, 리미트 H를 얼마로 보냈대요, 여러분들? 빵으로 보냈대. 시작. 누구 보내? H분의 F의 몇 플러스 H. 그 다음 그 뒤에 백이 얼마가 보이죠, 여러분들? 아, 아니지. 아, H분의 F. 아니지. 자, 질문. equal 3이래, 맞죠, 여러분들? 자, 분수 극한이야. 그게 극한값 존재한데, 분모 빵으로 가면 분자도 얼마로 가야 돼? 빵으로 가야 돼. 빵 찍어. 누구 2야, 여러분들? F2 빼기 4가 빵이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F2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그럼 건지면서 봐야 돼. F2는 일단 4야. 모르는 거 A하고 B 두 개야.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필요해. 그럼 이 뒤에 있는 게 누구 4로 보여야 돼, 이제? F4로 보여야 돼. 아, F2로 보여야 돼. 맞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잠깐만 가르쳐드렸잖아. 누구끼리 뺀 거야? F끼리 뺀 거야? 그럼 내가 누구의 향기를 먼저 맡으라고 그랬어? 델타 Y 향기를 먼저 맡으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델타 X 맞추라고 그랬지, 그치? 네. 자, 그럼 이거 만들어낸 X값 찾아. 누구야? 눈에 보이잖아. 몇 플러스 H야? 2 플러스 H야. 이거 만들어낸 X값 누구야? 2야. 그럼 걔네끼리 빼. 2 플러스 H에서 2 뺐어. 그럼 누가 필요해? H 이름 있잖아, 맞지? 그럼 뭘 고민해? 이제 이 식은 뭐가 된 거야? 누구 플라이래? 잘 모르겠으면 빵 찍어. 얼마로 몰려가? 2로 몰려가. 이게 미분계수 정의식의 실체야, 얘들아. 알켜 드렸잖아. 나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 정의식 갖고 스트레스 받는 게 난 솔직히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해가 안 되나, 결론적으로. 분자 쳐다봐서 X값 쫙 찾아갖고 잡아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 F 플라잉 2가 지금 얼마란 얘기죠, 여러분들? 3이야. 자, 그러면 모르는 문자 몇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식 두 개 나왔지, 그치? 이후 계산은 제가 맡겨도 될 것 같아. 5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죠? 넘어갑니다. 다음. 네, 5번 질문이네요. 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X가 시작. 누구 삼승 마이너스 AX다? 자, 잠깐만 연습해. 헤이, 질문. 이 새끼 무슨 차로만 돼 있어? 홀수 차로만 돼 있어. 그럼 무슨 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하면 돼. 맞죠, 여러분들? 잠깐만. 헤이, 원점 대칭이니까 몇 대 루트 3이야? 1대 루트 3이야.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점 0,6에서, 다시 0,6에서, 미안, 0,16에서 y는 fx의 근, 맞냐, 여러분들?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여기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8이래. 여기 봐. 항상 접선 문제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1번. 접점 잡아. 무슨 점 잡아? 접점. 질문. 얘가 접점이랑 부정이 없는 거지, 그치? 맞아, 여러분들? 그럼 지금 접점 알아, 몰라? 몰라. 모르면 뭐 하라고 그랬어? 잡아. 다시 뭐 하라고, 여러분들? 잡아. 자, 1번.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접선 문제, 접선의 방금 문제. 그 풀이의 해법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1번. 접점 잡아라. 다시 무슨 점 잡아라, 여러분들? 돼? 아, 되는데. 접점 잡아. 있으면 쓰고. 알겠죠, 여러분들? 자, 몰라. 모르는 거니까 잡아. T, 콤마에. 이거 위에 있는 점이야. 맞죠, 여러분들? 누구 3승 빼기에? T 3승 빼기 누구 T지, 여러분들? AT야. 다음 두 번째. 고민하지 말고 빨리 접선의 방정식. 접선 방정식. 수식 표현해. 그래서 무슨 표현 하라고, 여러분들? 수식 표현해. 자, 미분하자. C자. 매덱스 제곱에다가 빼기 A다. 맞죠,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 표현한다. 불러라. 누구는 y는 접점 t, 접점 x 값 t야, 맞죠, 여러분들? 때려봐봐. 시작. 3t 제곱 빼기 a에 누구 빼기 t에다가 더하기 y 값 t 3승 빼기에 누구 t야? at야,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들어봐봐. 1번 첫 번째 1번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8. 그럼 요거지, 그치? 맞아? 그럼 불러. 몇 t 제곱 마이너스 a가 3t 제곱 마이너스 a가 8이라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네. 다음 두 번째, 이 접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16을 지나? 0콤마 16은 분명히 지나, 맞죠, 여러분들? 때리, 박아, 시작. 누구는 16은 맞니, 여러분들? 자, x대신 얼마 때려 박아야 돼? 빵 때려 박아야 돼, 맞죠, 여러분들? 돼? 네. 그리고 있잖아, 헤이, 내년에 선생님 이런 얘기 할게. 선생님, 저 수능 수학 안 할 건데요, 미안하지만 당신들 수능 쳐졌다 할 때, 못 할 때? 그냥 겪어봐. 제일 편한 게 수학이야. 농담 아니야. 제일 편한 게 뭐라고? 수학이야. 여기 이과생들? 과탐화가 있다고 하는 미친놈들 있어, 수시파들이. 수시파가 무슨 과탐을 해. 수능 수학에서. 아, 수능에서. 야, 과탐은 누구끼리 왔어? 이과끼리 왔어.
들었다기 진짜 힘들어. 내가 요즘 문과에 변동사항이 있어. 요즘 문과에 변동사항이구나. 기존까지의 문과를 가장 좋은 게 뭐였어? 이과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과목. 사탕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런 젠장. 정시에서 사탕을 풀어버렸어. 이공계로. 그래서 요즘 엔수하는 애들이 사탕하라고. 이과 애들이. 요즘 사탕 난리뽕짝 났다 그래가지고. 겪어봐. 국어? 겪어봐 한번 내년에. 야, 제일 만만한 게 농담아니라 수학이야 진짜. 농담아니라 수학이야. 보통 수시파들은 수능수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문고사 저희 1등 하는 선배는 의대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서 이제 삼합사가 필요하거든. 메탑사가 필요하다? 그 새끼 고대 의대도 써갖고 전국에서 수능 체저를 4개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은 딱 2개 대학 있어. 카톨릭대 의대하고 고려대 의대. 근데 이 새끼 고대 의대도 써버렸어. 미친 새끼. 사하고야? 메다보? 아 물론 수학은 1등 나와. 그 선배는. 근데 보통 수시파 애들이 수능 수학에서 필요한 게 3등급이야 또는 4등급이야. 이거 뭐 하면 되는 거냐면 대충 60점 정도만 맞으면 돼. 몇 점 정도만? 60점. 대충 60점. 왜 그래? 왜 그래? 너희 세대의 가장 꿀이 뭐야? 너희 세대의 가장 꿀이. 수학은 가장 꿀이 뭐야? 문과의 수포자 애들이 밑에를 깔아주잖아. 그게 가장 꿀이야 그래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수능 수학 포기하지 마. 제일 꿀이야 얘들아. 자 간다. 지난데 다시 뭐 한대 얘들아? 지난데 그럼 대입해. 네, 그 다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에 여기가 살짝 복잡해질 거야. 그래서 살짝 뭐 할 거라고? 그리고 있잖아. 여러분들은 예비 고1이 아니잖아. 무슨 고1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예비 고3답게 해라. 질문. 여기가 빵이 찍히는 순간에 누가 찍히는 순간에? 자 무턱대고 전개하지 말고. 너 그만 자! 이해지? 이거 분명 몇 차시니까? 3차식이겠지, 그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3차항부터 봐. 몇 차항부터? 무턱대고 정리하지 말고. 3차항 어딨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t3승이지, 그치? 마이너스 3t3승, 플러스 t3승. 마이너스 몇 t3승? 2t3승. 그 다음 몇 차항 볼까? 2차 봐. 누구 보라고, 여러분들? 2차, 3차. 2차 없어, 맞니, 여러분들? 그 다음 몇 차 봐야 돼? 1차 봐. 누구 t? at, at. 날라가 버렸지, 그치? 그럼 상승 없겠네, 맞니, 여러분들? 몇 번에? 이거 얼마 된 거야, 여러분들? 빼기 8이지, 그치? 돼? 네. 이런 것도 풀라고 하지 마. T3승이 빼기 8이래. T는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죠. 돼? 접선의 방정식. 일단은, 고2 때까지 두 개 절차만 준수할 거야. 몇 개 절차만? 네. 1번, 무슨 점 잡아라? 접점 잡아라. 있으면 써먹고, 모르면 잡아라. 맞지? 두 번째, 무슨 선의 방정식 표현해라? 네, 여러분들? 205선 때는 3번 하나가 추가돼요. 어차피 만난 거니까. 접한 건 맞죠, 여러분들? 연립해야 돼. 다시 보여야 돼, 여러분들. 근데 그 연립도 되게 손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그럼 때려놔. T 대신 얼마 때려놔, 여러분들? 마이너스 2 때려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얼마니, 여러분들? 4, 4, 12 넘어가. 빼기 4지, 그치? 그럼 빼기 A가 빼기 4야. 그러니까 우리 A는 얼마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4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는가? 되는가? 오케이. 묘수! 묘수! 올라도 3,000원. 보고! 혜진아! 편의점 됐으면 쌤을 부르지. 네? 결제가 안 됐으면 쌤을 부르지. 일어나봐 이제. 자, 입장 갑니다. 쌤이 뭐지? 자, 6번 문제 시작할게요. 몇 번 문제 여러분들? 됐니? 자, 시작할게요.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6번 문제입니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다항체 x, gx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쳐다봐봐. 항상 과학은 그렇잖아. 표현하는 거야. 일단 차수를 몰라. m차라고 표현해. gx도 차수를 몰라. n차라고 표현을 해. 자, 일단 최고차항 계수는 둘 다 1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도와줘봐. 첫 번째 조건식 f-x가 빼기 fx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치? 네? 잠깐만 쳐다봐봐. 누구 부호 바뀌었는데? x부호 바뀌었어. 맞죠 여러분들? 근데 누구 부호도 바뀌었어? y부호도 바뀌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무슨 점 대칭이야 여러분들? 원점 대칭. 에이 대답 나와. 여기 봐. 아 공부해야 된다니까. 지난주에 적어보라 했잖아. f-x가 빼기 fx야. 잘 봐. 빨리 익히는 방법.
X 보호도 바뀌었어. 나 지금 누구 보호도 바뀌었어? X. 근데 여기에 빼기 붙었으니까 누구 보호도 바뀌었어? 네. Y 보호도 바뀌었어. 그럼 X 보호도 바뀌었어. Y 보호도 바뀌었어.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FX도 원점 대칭. 그 옆에 G 빼기 X가 빼기 GX라고 했으니까 GX도 원점 대칭.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원점 대칭. 그러니까 너희 둘 다 모자들이 무슨 차로만 돼 있어야 돼? 홀수 차로만 돼 있어야 돼. 아니, 무슨 차 여러분들? 잠깐만 해봐. 홀수 차로만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상수항이 없어, 둘 다. 다시 하자. 무슨 항이 없어, 여러분들? 상수항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M도 당연히 홀수, 여기 있는 N도 당연히 무슨 수예요, 여러분들? 홀수예요. 알아듣고 있니? 알아들었니? 자, 그런데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첫 번째 극한식, 리미트, x를 지금 어디로 보내겠대? 무한대로 보내겠대? 따라듣고 있니, 여러분들? 자, 그거에 x제곱 곱하기 gx분의 지금 뭐라고 한 거냐면은 fx라고 하는 새끼가 지금 얼마를 만족한대요, 여러분들? 3을 만족한대. 쳐다봅니다. 헤이, 너 분자 몇 차야, 여러분들? 얘들아, 이봐. 어디로 보내고 있어, 지금? 무한대로 보내고 있어, 맞죠, 여러분들? 무한대로 보냈으면 무슨 차분의 무슨 차야? 최고차분의 최고차야, 맞죠, 여러분들? 자, 질문. fx는 몇 차로 시작해? m차로 시작해, 맞니, 여러분들? gx는 몇 차로 시작해? n차로 시작해, 맞니, 여러분들? 근데, 왜? 어, G 프라임 있네. 누구 프라임 X? 됐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G 프라임 X가 필요하대. 누구 프라임 X가, 여러분들? 됐니, 여러분들? 어? 아, 분자에도 있어? 어, 희미하게 찍혀있어. 자, 그러면 G 프라임 X는 NX의 몇 마이너스 1차고? n 마이너스 1차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도와줘봐, 시작. mx의 n 마이너스 1차야. n 마이너스 1차.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 쳐다본다, 총총 쳐다본다. g 프라임 x한테 2차를 곱해야지만 누구 프라임 x랑 차수가 왔다는 거지? f 프라임 x랑 차수가 왔다는 거야. 둘의 차수가 어때야 돼? 분모분자 차수 같아야지만 3으로 수렴한다, 맞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너의 차수인 누구 마이너스 1에다가 n-1에다가 2차를 더 더해줘야지만 결론적으로 누구 마이너스 1차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n-1차가 돼? 자, 그럼 널 날려. 그럼 결론적으로 n 더하기 2가 m이야. 다 누구 더하기 2가 m이야, 여러분들? n 더하기 2가 m이고, 그럼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 무슨 차분의 무슨 차 해야 돼, 여러분들? 최고차분의 최고차를 해야 돼. 그럼 너의 최고차 누구지, 여러분들? n이야. 최고차에서 n에다가 1 곱해봤자 n이야. 그러니까 분모는 n이 됐을 거고 너의 최고차는 n이야. 맞니, 여러분들? 최고차 개수는, 그러니까 n분의 n이 지금 얼마가 됐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3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m을 지금 몇 n으로 바꿀 수 있어, 여러분들? 3n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갖다 때려넣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m 대신에 몇 n을 때려넣어 볼까요, 여러분들? 3n을 때려넣어 봐. 자, 그러면 좌변 누구 더하기 2라고 하는 게 n 더하기 2는 우변 m 대신에 3n이 들어오라고. 아, m과 n이 결정돼. 다시 누가 결정돼, 여러분들? m과 n이 결정돼. 넘어와봐. 몇 n이야, 여러분들? 2n이 2야. 2n이 2인 거니까 우리의 n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1이 되고, 그 다음에 m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냐면 3이 돼야 돼. 즉, 우리의 fx는 몇 차함수란 얘기고, 여러분들? 3차함수란 얘기고, 우리의 gx는 몇 차함수란 얘기인데? 1차함수란 얘기인데, 아까 얘기했잖아. 반드시 무슨 차로만 돼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홀수차. 그러니까 무슨 항이 없다 그랬지? 상수항이 없다 하지 않았니? 맞죠?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n을 1로 결정하는 순간에 gx는 일단 결정된 거야. gx는 바로 그냥 누가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x로서 끝나야 돼. 맞니, 여러분들? 왜? 무슨 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그러니까 홀수처럼만 돼 있는 거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의 3차수 fx, 그의 m이 3인 거니까. 맞니, 여러분들? 표현 시작해. 자, 누구 3승에다가, 여러분들? x 3승에다가 플러스의 1차로만 돼 있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누구만 결정하면 돼? k만 결정하면 돼. 납득하겠죠, 여러분들? 공부 조금만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아닌 거야. 자, 리미터 x를 이번엔 어디로 보낸다라고 했냐면 빵으로 보내겠대. 자, 빵으로 보낼 때 선생이 무슨 차분에 무슨 차라고 했니, 여러분들? 최저차분에 최저차라고 했잖아. 맞니,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도와줘봐. 이게 빼기 1이에요. 자, 분자 fx와 gx를 갖다 곱하래. 얼마 곱하면 되는 거지? 누구 4승에다가 x4승에다가 더하기 누구 x제곱이었다, 여러분들? kx제곱이야. 그럼 분모의 최고차, 최저차? 이렇게 개수 1이야, 맞죠, 여러분들? 1분에 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k가 돼야 돼. 알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K값도 결정이 돼버렸어. 그 K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 X도 결정 여러분들? F2X도 결정된다는 얘기야. 납득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FX는 X3승 빼기에 X가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 알아듣고 있지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이 표현을 시작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아. 알아들었니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거 F2 더하기 G3 F2는 얼마 된 거야? 8 빼기 2인 거니까 6이 된 거고 그치? 정답 6에다가 그 다음에 G3니까 3을 때려넣으래 더하기 3을 해서 정답은 얼마였죠 여러분들? 9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분들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미분 2차 챙겨와야 돼요 아시겠죠? 금요일에 무슨 요일이에요 여러분들?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프린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 8번은 일단 내비두고 몇 번은? 어렵게 어렵지 않으니까 9번으로 갑니다. 몇 번으로 간다 여러분들? 제가 10번 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자 9번 갑니다. 몇 번 간다? 알켜 드렸잖아요. 자 치워도 되죠 여러분들? 돼? 자 이건 지금 못 풀었던 친구가 있는데 친구들이 있는데 아 이런 건 이제 극복을 해내야 돼. 헤이 말씀 드렸잖아. 자 9번이야. 방향함수 fx gx가 있어. 도와줘. 누구 원이 2야? F1이 2야. F 플라임 1이 얼마입니다. 얘들아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라놓은 문제들은 여러분들 내신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쭉쭉쭉쭉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알잖아. 이렇게 때도 모의고사 유형 좀 나왔잖아. 주요 문항에서 그러잖아. 우린 거기를 극복하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도와줘봐. 무슨 틈? 리미터 L을 이번에 어디로 보내겠대? 자, 옛날 강의 기억해봐. 맨 앞에 N이 있지, 맞죠, 여러분들? 무시하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버티고 있는 게 누구야? 시작. F에 몇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1. 그 다음에 G에 몇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3. N분의 3. 아,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이게 1이 아니다. 누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아,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 자. 이거 지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만 처리한다. 선생님 잘 들어. 이게 좀 다르지? 아 쌤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들어봐. 질문. 이거 뭔가 F지니까 Y값이야 맞죠? 네. 이거 아까 내가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이게 이 얘기야. 자, 짝 맞추기. 다시 못 맞추기, 여러분. 자, 이거 들어봐. 해, 들어봐. 이것도 뭔가 Y값이지, 그치? 그럼 분명히 누구 값끼리 뺐어. Y값끼리 뺐어.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기본 유형에 살짝 틀어갖고 나온 건데, 자, 선생님이 들어.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전체, 이거 전체를 예를 들어서 HX라고 봐봐. 누구 X라고 봐봐, 여러분들? 그럼 얘를, 뭘 보고 싶은 거냐면, HX라고 일단 봐봐. hx를 fx 곱하기 gx라고 봐. 그럼 x 대신에 1 플러스 n분의 1이 들어왔으면 여기도 1 플러스 몇 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n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그치? 아 네. 맞아?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 봐. 결과학 때 일주일 동안에 저랑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실 때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그때 많이 얘기하겠지만 이 상태로 안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이 상태로 안 돼. 이 상태로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식을 변형하시고요. 뭐 하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변형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해. 질문. 분명히 누구값끼리 뺀 것 같아. Y값끼리 뺀 것 같고 여기 지금 뭔가 미분계수값이 있어. 맞아요 여러분들.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분명히 정의식일 거야. 분명히 무슨 식일 거야 여러분들? 분명히 정의식일 거야.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들어. 들어. 한 새끼만 잡아줘줘. 몇 새끼만? 무조건 한 새끼만 잡아줘줘. 잘 들어? 난 F 잡아줘줘. 누구? 네, F. 들어와봐. F에 1 플러스 n분의 1이 있어. 맞아? 이 새끼 짝은 누구야? 원래? 이 새끼 짝? 빼기. F 누구니? 자, 이것 때문에 그래? 아까 n이 무한대로 간대. 다시 n이 어디로 간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새끼 얼마를 몰려가? 응, 이 새끼 얼마? 1로 몰려가지, 그치? 맞아? 저 짝짝퀸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1로 몰려가잖아, 맞지, 여러분들? 어? 아, 집중력 틀리지 말고. 이게 사실 이게 얼마로 몰려가? 1로 몰려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빵을 거잖아. 그렇잖아. 예. 그럼 이건 어디를 향해 달려가? 예. 1을 향해 달려가잖아. 쌤 1 플러스에요? 1 마이너스에요? 상관없어. 그럼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신건강 해로와. 그 작은 1이야 그냥. 그 작은 누구라고 여러분들? 1이야. 그런데 원래 이 새끼 옆에 이 새끼 붙어있었지. 그치? 맞아? 그러면 묶어. 붙여라. 됐어? 그럼 해봐.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지. 전개하고 있다. 고1 더하는 전개. 중1 더하는 전개. 그치? 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지. 그치? 근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원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갚아주려면. 더, 돈을 더 해줘야지. 그치? 왜 여기, 여기 삐리인 거니까. 그쵸? 그럼 돈을 더하기. G 몇 플러스? 1 플러스 누구 분의 3에다가? 이렇게 더해주면. 빼기에 F1의 G1 플러스 N분의 3 더하기에 F1의 G1 플러스 N분의 3 어떻게 되지? 없어지지? 그치? 그치? 네. 그리고 뒤에 누구 버튼이니? 마이너스 F1 지원 버티고 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뒤에 마이너스 F1 지원 버티고 있. 다시 하자. 몇 새끼만 잡아주지라고? 한 새끼만 잡아주지. 한 새끼도. 근데 봐. 그러고 봤더니 요 뒤쪽에서 누가 눈에 걸려. 눈에 걸리는 새끼. 어, 누구 아니 뭐야 지금. 여기도 F1, 여기도 F1 있지. 그치? 그럼 F1은 묶어. 이거는 묶어? F1 묶어봐. 시작. G에 몇 플러스? 1 플러스 N분의 3 빼기에 누구 한 대 걸려. 이렇게 되고 그렇지? 여기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줘야지. 맞아요. 맞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려면 극한식. 무슨 식? 잘 따라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이거 찢어도 되지? 그지? 선생님 뭐 하려고? 아 기다려봐. G에 1 플러스 n분의 3에다가 F에 1 플러스 n분의 1 빼기 누구 원이야? 이렇게 됐지 그치? 그럼 질문. 이쪽이 델타 y지 그치? 아까 뭐 하라 그랬어? 짝맞추기 하라 그랬잖아. 그지? 뭐 맞추기 여러분들? 짝맞추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 y 값 봤으니까 이제 누구 값 봐야 돼? x 값 봐야 되겠지? 아니야? 맞죠? x 값 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봐. 누구 분의 1이 있어? n분의 1 있지 그치? 맞다. 맞냐 틀리냐. 맞지? 그럼 도로 곱하기 몇 분의 1 해놔야 돼? n분의 1 해놔야 되지 그치? 그지? 네. 그 다음 플러스에 같은 작업하자. 그럼 이거니까 F1을 묶여 있는 거니까 G에 몇 플러스 N분의 3에 가 마이너스 G1이지? 네. 또 이쪽이지 그치? 짝맞추기 하자. 그럼 요거 빼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요거 빼기 요거 몇 분의 3이 필요하니? N분의 3이 필요하지 그치? 그럼 도로 곱하기 몇 분의 3 해야 되니? N분의 3 해야 되는 거지 그치? 맞아? 네. 맞아? 질문. 아까 요거 맨 앞에 모르겠어 문제 쳐다봐. 누가 버티고 있었어? N이 버티고 있었어. 누가 버티고 있었어? 여기 N이 버티고 있었어. 여기 N이 버티고 있었어. 여기 N이 버티고 있었어. 돼? 네. 그럼 전개했다 생각하고 도로 N N 날라가지. N N 날라갔지. 어? 문제에 N이 있었잖아. 맨 앞에 그잖아. 네. 자 그럼 해봐. 해봐. 요만큼은 무한대 찍어버리면 이거 얼마로 보려고? 1로 보려고 하잖아. 그래서 얼마로 보려고? 그러면 무한대 찍어 그냥 누구 원에다가 G1이지? 곱하기에 요만큼은 시작 누구 플라임에 1된거지 그치? 그 다음 더하기에 조 뒤에 3배 남았어. 몇 배 남았어? 3배 남았어. 3배 곱하기에 누구 원에다가 F1에다가 곱하기에 요만큼이라고? N 대신에 뭐한테 찍어봐? 또 어디로 보려고? 1로 보려고 하잖아. 그치? 그럼 누구 플라임이냐? G 플라임이지. 그치? 한 새끼만 잡아주지. 몇 새끼만? 한 개. 아 왜? 그 있잖아. 기본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잖아. X 제곱에 F X인데 마이너스 뭐 3 F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여러분? 그치? 네. 그 부모 X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죠 여러분? 그치? 네. 돼? 그럼 이거 누구 제곱 묶어버린 다음에 x 제곱 묶어버려. 그럼 뒤에 필요한 게 뭐야? fx 빼기 f1이야 그쳐라. 그럼 뭐가 새로 생겨난 거야? 마이너스 x 제곱 f1이 새로 생겨난 거야. 그럼 두루 더하기 s 제곱 f1 하면 되는 거야 그쳐라. 한 수에 한 새끼만 잡아줘. 자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계산하자. g1 5였고 f 플라임 1 3이었고
더하기 3 곱하기에 F1 2였고 G 플라임 1 2였어. 알아두고 맞냐 여러분들? 네. 그럼 15에다가 12 더했으니까 정답은 얼마였다 여러분들? 27로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냐 알겠죠 여러분들? 그지? 야 얘들아 이거 꼭 챙겨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도 이 시험에서 알겠지? 자 필요한 거 찍으시고 조금 쉬셨다가 클린이 들어갑시다. 2시 하고 있는 분들은 클리닉 시간에 누가 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영어로 나가야 돼. 중간에 나가죠.